이 지금 컨텐츠 찍으면서 정말 가장 진지한 것 같다, 오늘. 저는 진짜로 제 음식에 진심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온 유튜버 이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셨죠? 제가 요즘 좀 유튜브 활동이 좀 뜸해가지고 팬분들의 좀 성화와 또 어떤 아쉬움들이 지금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랜만에 저희들끼리도 좀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좀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다미들의 의견을 제가 또 적극 수용해서 집콕 시그널에 또그 마니아층 팬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갖고 집밥 시그널인데 그것에 대한 네이밍을 이다미들이 또 고민을 해서 꿈빛 셰프유라는 또 너무 귀여운 그 프로그램 명을 지어왔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이 지금 인스타 계정에 종종 인스타 스토리로 그런 뭐 제가 요즘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는 음식들을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요즘 요리하세요? 그 구독자들 앞에서 한번 요리 한번 해보실래요? 휘뚜루마뚜루 준비가 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업로드된 바로 오늘이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굉장히 특별한 날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저 아이유라고 해도 되나 이 지금인데? 그러면 오늘이 바로 가수 아이유 씨의 데뷔 13주년 기념일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또 몸을 같이 쓰는 입장을 해서 제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드리려고 거의 생일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제가 좀 직접 끓이고 그것을 제 몸에게 한번 먹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괜히 또저 이지금이 저러다가 또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막 횡설수설 어설프게 요리를 뭐 그래가지고 뭐다 태워먹고 막 설탕 쏟고 이런 그림들을 기대하셨겠지만 그런 모습은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다면 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아쉽게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그냥 척척척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미들이 미리 불린 미역 각종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미역을 미리 불려놨고,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로 미역국을 끓일 건데, 앞치마를 준비해 주셨네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투표를 즉석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핑크색. 자, 어때요? 어떤 게더 어울리나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저의 모습 중에 가장 이렇게 어설픈 모습일 겁니다.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능숙한 모습만 나올 예정입니다. 많이 즐겨 놓으라고 지금. 자, 그러면 이 분홍색 앞치마도 언젠가는 제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잠깐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가지고 소고기가 이미 이렇게 잘 썰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냅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야? 오븐이 완성됐어요. 자, 먼저 국을 끓여줄 거예요. 국을 끓여두고 그 다음에 제육볶음을 만들 건데 일단 숟가락 오늘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좋겠어요. 오늘 저의 계량을 도와줄 숟가락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뭘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해갖고, 됐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게 또 근데 사람들마다 또 요리에 대해서 간도 다 다르고, 뭐 원하는 그게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좀 돼식구라서 한 소틀 뭘 하더라도 이만큼씩 그렇게 하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요리를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소틀 끓이고요. 아주 그 안에 내용물의 형체가 이게
뭔지 잘 식별이 안될 정도로 오래 끓여요. 그게 저는 또 좋고, 특히나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걸, 아우 아우 군침이 도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걸 끓일 때는 감자가 이 깎아놓은 그 날이 다 없어져서 정말 동글동글 입안에 넣자마자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저는 좀 국을 오래 끓이는 편이기 때문에 얼른 국을 최대한 오래 끓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팬을 달궈주고요. 참기름을. 저는 항상 참기름을 넣기 전에 냄새를 맡아요. 너무 좋죠? 참기름 냄새는. 참기름을 대충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기와 미역을 넣고 볶아줄 것입니다. 미역이 너무 많으니까 다 넣지는 않고, 거의 저는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 반, 고기 반 정도 해서 넣거든요. 이것을 볶아줘요. 불과 며칠 전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부끄럽다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29년 평생 처음으로 엄마한테 미역국이랑 뭐 제육볶음이랑 샐러드랑 뭐 이렇게 해드렸답니다. 근데 정말 맛이 있었어요. 맛의 비결은 오래 끓이는 거예요. 국은 무조건 오래 끓여야 돼요. 저의 그냥 음식 철학입니다. 이 정도 이제 볶았어요. 그러면 물은 그냥 대략적으로 넣어줍니다. 얘를 이제 팔팔팔팔 끓게 주면 됩니다. 두고 이제 제육볶음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 돼지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칼은 무거워야 된다. 그래야지 손이 안전한 거다. 저는 사실 칼질을 할 때마다 손을 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칼질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초보자들은 칼을 좋은 걸 써야 된댔어요, 아빠가. 양파를 한번 썰어보죠. 아빠가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여기 있죠, 요 손가락 여기 등을 칼에 딱 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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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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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면 절대로 썰릴 위험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재료예요, 당근. 저 당근을 먹는 건 좋아하는데 당근 진짜 제일 안 썰려요. 갑자기 장비를 얻었어요. 훨씬 낫다.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마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양배추가 꼭 들어가야 해요. 자, 이제 그 와중에 미역국이, 오, 잘 끓고 있어요. 불을 조금 줄여주고, 저는 지금, 이때 다진 마늘을 좀 넣어줍니다. 생강이군요. 큰일 날 뻔했어. 다진 마늘은 제가, 근데 사실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맛만 날 정도로, 향만 좀날 정도로. 마늘 맞죠? 너무 맛있겠다. 아무 맛도 안 나요.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네. 이때, 국간장이 등장하는데, 국간장을 3숟갈을 넣었어요. 국간장을 좀 많이 넣으시겠습니다. 미역국 간은 그냥 참치 액젓에 맡기는 편입니다. 2숟갈 넣어줄게요.
아이, 맛있다. 그냥 간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아, 그 맛!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른들이 해줬던 거 먹을 때 자랄 때 먹었던 아, 그게 참치액젓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치액젓을 쓰시면.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물을 부어요.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먼저 넣어줍니다. 고기가 좀 적지 않나? 설탕 한 숟갈 반 정도. 올리고당 한 숟갈. 다 밑간 해갖고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하면 설거지거리가 너무 많이 나와. 아직까지 정말 너무 순탄해서 여러분 지금 재미가 없으시죠? 다른 재료들을 또 썰어볼게요. 파는 제가 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들어가야죠. 쫑쫑쫑쫑쫑 썰어서 이 정도면 다 됐어요. 사실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핏기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넣으면 됩니다. 자, 일단 고춧가루를 한 4숟갈 넣어볼게요. 고추장을 한 크게 푹푹 떠서 넣고 여기도 다진 마늘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숟갈 한 숟갈 반 항상 애매할 때 한 숟갈 반. 마늘을 먹으면은 항상 배도 좀 아프고 뭔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많이 먹으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생마늘은 거의 못 먹는 수준으로 그렇고요. 간장! 아까는 국간장, 이번에는 진간장 한 뭐 두. 아, 맛있겠다. 이게 맛술이 있으니까 맛술도 한번 넣어볼까요? 한 숟갈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채소를 그냥 특히 이 양배추가 숨이 죽을 때까지 잘 볶아주면 돼요. 뭐 그냥 내가 혼자 사는 집에 내가 못 지르겠다는데 뭐 내가 치우는데 뭐 어때? 유애나가 이거 보고 뭐라고 할지 되게 궁금하다. 우리 유애나들 중에 요리 잘하는 분들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요리사분들도 있겠지. 와, 이래서 여러분 앞치마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앞치마를 꼭 입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다. 맛있어. 재료 좀 안 넣었으니까 물 조금. 요새는 제가 매운 거 잘 먹는 그것도 아닌데 매운 게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 옛날에 매운 음식을 진짜 빨간 음식 굳이 안 찾아 먹고 근데 진짜 내가 만든 거 제육볶음 너무 맛있어. 먹고 싶은 사람 이거 먹고 싶은 사람 내가. 자, 빨리 장난 그만 치고 빨리 다 먹고 싶잖아. 자, 그래 한토 오빠. 자, 한토 오빠 알겠어. 한 입 줄게. 잠깐만, 근데 이거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방금 물을 넣으면서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는 진짜로 제 음식에 진심이거든요. 아, 뜨거워! 아이, 뜨거워. 여러분, 이런 데다 이렇게 잠깐 데였다. 그러면 재빨리 저기 찬물을 틀고 흐르는 물에 이걸 씻어줘요. 그래서 열을 낮추고 여기다가 함부로 얼음 이렇게 대고 그러면 더 상황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일단 차가운 물에 빨리 식혀주면 돼요.
아까 물 왜 넣었어? 아까 훨씬 맛있어. 걱정 마세요. 간을 좀 더해주면 되죠. 아까 물 왜 넣었지 진짜? 아까 그냥 완벽한 맛이었는데. 제가 마늘을 좋아해서. 이 지금 컨텐츠 찍으면서 정말 가장 진지한 것 같다 오늘. 됐어, 너무 맛있어. 자, 알겠어, 헌터 오빠. 오빠 알겠다니까? 줄게, 줄게, 알겠어. 자, 진지하게 해주세요. 뭐 막 가짜로 막 맛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때요? 조금만 졸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중간 과정이니까. 떡볶이 맛나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뭘 넣어봐야 했다고요? 어때요? 맛있죠? 미역국은 맛있어요. 미역국은 맛있어요? 미역국도 맛있어요. 미역국 맛있죠? 아웃, 여기서 아웃. 완벽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미역국이랑 제육볶음은 평생 실패 없으세요. 나 되게 지금 사기꾼 같아.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아이유의 데뷔 기념일 13주년을 맞아서 미역국과 제육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아이유씨에게 지금 바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왜 물 왜 넣었지? 그래도 떡볶이 맛이 좀 나긴 하지만 솔직히 맛이 없다고는 못할. 궁색하다, 궁색해. 다시 한번 13주년을 맞이한 아이유씨와 우리 유예나 분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13주년 동안 서로 사이좋게 예쁘게 잘 지내줘서 제가 다 감사합니다. 아이유와 유예나 모두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회차에 여러분이 꿈빛 셰프에서 보고 싶으신 메뉴가 있다면, 요거 한번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게 저만의 좀 레시피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나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또 채택을 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축하해요. 제육 진짜 아까 물 왜 넣었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